하락장이 장기화되는 와중에도 서울에는 아직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유망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대우건설은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하며 대출 보증을 섰던 440억 원을 자체 상환하여 메이저 건설사가 사실상 시공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 중심부 역세권 부동산들은 타 지역들보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 2억대의 소액 투자의 경우 자재비 상승, 미분양, 금융비용 증가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타 지역들보다 안정적인 분양가가 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분양 리스크는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의 소형평수를 제외한 20평형과 30평형이 완판되어 다른 서울 중급지 이상의 신규 분양은 지방 아파트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빠진 서울의 저평가 재개발 가능 지역을 선점한다면 서울 중심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통합 2차 선정지를 참고하여 서울 재개발이 가장 높은 지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3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인접지역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적더라도 인근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지역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진행이 어렵지만 상권이 발달한 상가주택 분포도와 노후도 그리고 과소필지 접도율, 저층주거 비율 등의 조건이 갖춰져 최소 가로주택과 모아타운으로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사업성 좋고 재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6지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2024년 재개발 유망지역 6지역. 첫 번째 지역은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은 사가정아이파크와 라온프라이빗의 재개발 이후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 대표 노후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모아타운 3차에 선정된 구역은 노후도 조건이 완화된 이후 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수혜구역으로 인근 지역 또한 재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목선은 현재 내부 사정으로 진행 상황이 더딘 상황이지만 면목동 전체 개발 압력이 높고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당 구역 노후도 평균은 60%로 상가 수익률과 상가주택의 비중이 낮고 구역 내에 100세대 이상의 용적률이 낮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 모아타운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공릉동입니다.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 2차 선정의 인접지역은 아니지만 개발호재가 많고 노후도 60% 이상이며 상가 비율이 낮으며 강남 20분대 출퇴근 가능한 7호선 공릉역 초역세권의 입지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GTX를 도보로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최대 재건축 사업의 신축 대단지를 지하화된 동부간선숲길로 마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릉역은 이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용적률 599%를 적용하여 지하 6층 지상 28층 2개동으로 전용 10평 20평형 공공임대 42세대를 포함한 397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과소필지와 접도율 노후도 60%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차 역세권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하며 상가 비율이 낮아 가로정비와 모아주택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구의동입니다. 구의동과 자양동은 성수재개발과 거의 비슷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강남과 잠실 생활권으로 그만큼 성수동과 함께 구의동과 자양동 또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재개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리마제와 광장 힐스테이트 등 성수동과 광진구의 한강변 아파트는 하락장 하락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성수동과 함께 자양동은 이미 개발가치가 높아 투자가격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도로변 지역은 상가 수익률이 높아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었지만 군자동과 구의역 인근 지역보다 접도율 노후도 등 조건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상가주택 비율 15% 미만으로 접도율, 과소필지와 노후도 65% 이상 충족되며 아차산 역세권 개발과 모아주택 신속통합 등 다양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상도동입니다.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 1차 상도 14구역과 신속통합 2차 상도 15구역의 인접지역으로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 개발과 신속통합 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장승배기역 남부 상도동 지역은 이미 신속통합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모아타운 등 이미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당 구역은 상가주택 비율 20% 미만으로 접도율, 과소필지와 노후도 80% 이상 충족되며 장승배기역 역세권 개발과 모아주택 신속통합 등 다양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석관동입니다.
석관동은 돌고 지역을 기준으로 장인뉴타운과 이문뉴타운 등 중급지 강북 지역들 중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석관동 모아타운 3차 지역의 경우 상가주택의 비율이 높았지만 상가 수익률이 낮은 지역으로 모아타운 3차의 동의율이 높아 진행이 가능했던 지역인데요.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 2차 선정지 인접지역으로 구역 내 상가의 비율이 25%대로 높은 편이지만 상가 수익률이 낮고 노후도와 과소필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가로주택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또한 석관동은 광운대역 세권개발과 GTX, 동부간선 지하화의 수혜지역으로 개발압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호재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아 공급 리스크로 인한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